탈모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뒤쪽에 있는 내 모발을 앞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발이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모발이식이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수술을 진행하며 결과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머리카락의 개수가 부족하거나 머리가 많이 얇아져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뒤쪽에 있는 내 모발을 앞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형 수술인데 일반적인 수술하고는 다르게 수면 마취는 할 수는 있지만 전신 마취는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비침습적인 수술입니다. 비침습적인 수술이라는 게 이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형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발의 주변 조직까지 다 같이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는 겁니다. 나무를 뿌리까지 전부 다 해서 옮겨 심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된 모발은 빠지느냐? 안 빠지지 않습니다. 뒤쪽에 채취 부위, 이쪽에는 이식편을 채취할 수 있는 안전한 채취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유전적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에 면역이 돼 있는 모발들이 이쪽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 뒤쪽에 있는 모발을 다른 쪽으로 옮겨도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게 기증자 우성 이론이고요. 그러므로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머리카락들은 얼마든지 탈모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발 탈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탈모 관리를 해야 된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다른 데는 많이 벗겨져 있지만 뒤쪽 머리, 옆머리 여기는 많이들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빠지지 않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얇아질 수는 있습니다. 모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요. 이식에 필요한 모발 양이 많지 않으면 수술 시간이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발 이식은 안전한 수술입니다. 보통 이제 위험한 수술이다 하면은 이제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출혈,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을 얘기하는데요. 모발 이식은 문제가 될 만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마취에 대한 알레르기 부작용을 좀 걱정해야 될 건 있겠지만 모발 이식을 하면서 꼭 수면 마취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고 선택이거든요. 환자분이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마취에 대한 부작용 자체도 위험 빈도가 굉장히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이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헤어라인 쪽에 이식을 원하는 경우, 정수리 쪽에 밀도보가 원하시는 경우, 이제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헤어라인은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한다 하게 되면은 뒤쪽에 채취 부위를 밀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 부위를 깨끗이 소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단계로는 이제 수면 마취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면 마취를 진행한 후에 국소 마취를 진행합니다. 수술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마취를 진행하는 건데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모발 채취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비절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모낭 하나하나를 따로 채취를 하고요. 절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두피를 일정 부분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채취가 끝나면은 이제 모낭을 다시 보존액으로 옮겨서 보관을 해놓는데 장기 보관액을 사용합니다. 이 장기 보관액을 사용하면 조금 더 이 모낭의 상태를 더 좋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모낭을 의료용 핀셋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게 되죠. 수술을 재개하게 되면은 이제 이식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슬릿이라는 이 모낭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요 사파이어 칼날로 아주 작은 모발이 들어갈 자리를 하나하나 다 만들고요. 슬릿을 사용하면서 밀도를 촘촘하게 채우고 원래 모발이 있던 방향으로 슬릿의 각도를 내고 방향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식이 끝난 다음에도 자연스러운 모발의 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릿 자리를 다 만들게 되면은 모낭 하나하나를 다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의료용 핀셋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남의 머리카락을 받아서 그걸로 이식하게 되면은 자기 머리카락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식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남한테서 이식된 모발은 생착이 안 돼요. 다 죽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머리카락만 온전하게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카락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물론이죠.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각도, 깊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래 기존 모발과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이식 후에도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또는 병원을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